울산시가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조세 부담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다른 때보다 시민들께서 세금들을 훨씬 많이 내시고 재정 자립도도 서울, 인천 다음으로 높습니다. 그런데 울산시의 초중고 학생들의 무상급식 비율을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다른 전국 평균 급식률이 69.1%인데 비해서 울산은 36.3% 정도고요. 그리고 초등학생들조차도 전체 무상급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선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선별적 무상급식이라는 게 결국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울산시에서 좀 선진적으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최소한 초등학생 전체에 대해서는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어떤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울산시의 경우에는 이 급식의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맞춤형 복지를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급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자녀나 농어촌 지역 학생, 다문화 가정 이런 경우에는 지원을 꼭 필요로 하는 것, 우선적으로 필요하는 곳이다 이렇게 봐서 그에 대한 우선적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2011년도에 최저생계비의 130%에서 지원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매년 늘어와서 지금은 최저생계비 기준에서 2014년에 350% 대상되는 분들의 자녀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50% 정도 보니까 4인 가구의 경우에는 월 수입이 약 507만 원 정도 되고 1인 가구의 정도에는 월 21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무상급식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면적으로 다할수 있으면 좋겠지만 해야 될 일은 많고 아까 소방도 말씀하셨고 또 아토피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어디에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이제 정책의 선택의 문제니까 우선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데서 확대해 나가긴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이까지만 해놔도 상당 부분 그러니까요. 진행이 되었다 그런 생각을 무상급식에 하고 있습니다. 대한 약간의 논제가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선별적으로 하고 계시다고. 하지만 그것이 전체적으로 초등학생들 전체에 대해서는 무상급식을 진행하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복지적 수요가 있는 것은 맞지만 그 부분들에서도 우선적으로 좀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 계속해서 계층을 더 확대해 왔습니다. 지금은 350%까지 일 정도까지 확대를 해 왔습니다. 네, 더 노력해 주시고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대전을 다녀왔는데 대전에서 그 국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느 한 분이 그 상황을 예측을 하셔서 본인들끼리 매우 칭찬을 받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그 예측을 하셨지 않았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울산에서 5급 이상의 여성 관리직의 비율을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요. 지금 4급 과장 이상이 5분밖에 없으세요. 그렇지만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특히나 또 여성으로서의 가지는 어떤 성정이, 섬세함이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좀 적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각별히 여성 공무원들의 그 관리직으로의 진출에 좀,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뒤에 한번 돌아보시면. 돌아보기 전부터 지난번에 인사를 하면서부터 제가 인사 대상자를 보니까 우리 진선 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런 고민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좀 살펴봤더니 1997년에 저희들이 광역시로 발족을 하면서 그때 공무원이 이제 울산광역시의 공무원들이 정해졌는데 그때 출발할 때 여성 공무원 숫자가 현저하게 적었습니다. 24%밖에 안 되는 수준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32.6% 많이 늘었고요. 특히 이게 보니까 6급 공무원의 경우는 여성의 숫자가 30.2%로 전국 2위의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마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 6급 공무원들이 승진할 때 되면은 여성 공무원들의 관리직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난 8월 달에 정기 인사를 제가 하면서도 5급 승진자 중에서는
여성 공무원이 22.6% 이르도록 그렇게 나름대로 배려도 하였습니다.